네, 오늘 뉴스 키워드 정책 기대감 현대 건설이 올라왔네요. 뭐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건설주들도 일제히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민간주도의 주택 공급을 언급한 만큼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윤 후보가 임기 내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제시를 했죠. 이 건설주의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간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형 건설사일 것이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투자 심리도 좀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그 뭐 당선이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물 테마주보다는 정책 테마주에 좀 중심을 그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장 크게 움직인 테마 섹터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전, 두 번째는 건설 테마 이 두 가지 섹터인 것 같은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탈원 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제 완전히 180도 척을 지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예. 원전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근데 그동안 보시면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기술, 우진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슈팅을 보여주고 또 위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원전주를 매수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나중을 기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올라간 폭이 원전 관련된 주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섹터는 네, 건설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주택 250만 호 공급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를 공약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60만 호 적어요. 근데 이 250만 호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기 내로 제가 볼 땐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건설사의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엄청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공급 확대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건설사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대형 건설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해외 수주 부분에서 예. 그 부실 잔고 이런 게 많았다라는 건데 요즘에 보시면 이런 부실 잔고가 많이 그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국내 대형 건설사의 그 수주 비중을 보면 국내 주택 수주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전보다는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국내 정책에 따른 수혜를 더 크게 그만큼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시가 시내 주거용 건축물 높이 35층 이하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0층, 50층, 고층 건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는데 그중에서 탑픽으로는 현대건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리모델링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 서울 이촌 강촌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시공자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에 계약 금액이 4,700억 정도가 됐고요. 동사의 고급 주택 브랜드인 DH를 또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는 또 꿋꿋한 입지로 그 가격이 좀 밀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주를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되 대형 건설주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